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3부 사회를 맡은 동국대학교 북한학 박순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처음 와보는데요. 공간이 너무 좋군요. 약간 공간이 너무 좋아서 이 발표하시는 분이나 토론하시는 분들이 위축될지 모르겠는데요. 힘내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3부 제목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남남 갈등,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서 우리가 대북 통일 정책을 어떻게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서 추진할 건가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발표는 한겨레 통일평화연구소에 계시는 권혁철 소장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평화연구소군요. 조금 이따가 나가시고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통일원님 권혁철입니다. 다음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하시고 지금은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이시지만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이태호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통일기반조성팀장으로 계시는 김재호 선생님이십니다. 제일 왼편에는 통일맞이 운영위원장으로 계시는 이혁기 선생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는 PPT를 이용해서 한 20분 정도 하실 예정이시고요. 나머지 세 분은 10분 정도 토론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손을 드시면 아마 종이에 질문을 적을 수 있는 종이를 나눠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걸 저에게 전달해 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직접 발언하시면 좋은데 시간 제약 때문에 그런 거니 좀 널리 양해해 주시고 종이에 질문을 적어서 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지 전달해 주실 분 어디 계시나요? 손 드시면 그냥 전달해 주실 거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철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받은 권혁철입니다. 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되도록 길지 않게 제 시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해야 될 게 남남 갈등 극복과 평화 번영 공론 형성 방안입니다. 그냥 막상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 능력에는 벅차는 주제를 맡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남남 갈등 극복도 힘든 터에 평화 번영 공론 형성 방안까지 제 제주로 무슨 수로 이걸 얘기할 수 있나 싶어 생각이 들었고요. 이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지금까지 이런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 말도 안 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황당하기도 한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 상황이 몇십 년째 계속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감안한다면 이게 정말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제가 평소에는 잘 이렇게 양복도 잘 안 입고 넥타이도 잘 안 맵니다. 그냥 편하게 출근하는 편인데 제가 거의 1년에 몇 번 넥타이를 매는 날이어서 제 처가 오늘 무슨 날일래 넥타이를 매고 가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토론에 발제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제하는 제목이 뭐냐고 묻길래 제가 남남 갈등 극복하고 평화번영 공론 형성 방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처가 좀 그 답을 당신이 할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무슨 제조글 답을 하겠냐. 답은 솔직히 할 수 없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제 고민 나누고 같이 오신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소박하게 계시는 그 정도 얘기라도 좀 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요거 발표 준비를 한 보름 남짓 이것저것 뒤져보기도 하고 다른 분들 의견도 여쭤보고 했었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답을 찾기는 없다는, 사실상 어렵다는, 심지어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현재 수준에서 현재의 문제점이 뭔지 또 우리가 이걸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세 분 토론자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과 실천을 하신 분들이시고요. 그분들이 구체적인 어떤 추진 전략이나 공론화 방법, 뭐 주체, 그리고 또 경험들
다 갖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좀 더 이 논의를 좀 풍부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말씀을 되도록 줄이고 토론자들 말씀을 더 많이 듣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 고민을 간략하게 같이 이제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남남 갈등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반도 갈등 구조가 단순한 게 아니고 대략 나눠보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보면 지난해 3차례 남북정상회담 뒤에 어쨌든 남북관계는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2017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난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 살얼음 판 같았고 또 화약 냄새가 풍기는 겨울 벌판처럼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릴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일상의 평화가 허물어지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런 상황들은 이제 안정화됐고요. 남북관계는 뭐 국제관계도 여러 문제가 좀 얽혀 있습니다만은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그다지 그렇게 뭐 폭발적이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남남 갈등 문제, 우리 내부의 문제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서로 뭐 이견이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개성공단 기업 협회장 하셨던 신한용 선생께 들은 얘기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개성공단 재개를 강하게 주장하시고 여기저기 이제 애쓰시고 계신데 뭐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개성공단 재개를 하려면 국제사회 설득하고 이렇게 그게 관건이긴 하지만 일단 우리 내부에서 의견을 모아져야 되니까 우리 국회에서 그 정당들끼리 개성공단 빨리 문절해야 된다 결의문이라도 초당적으로 좀 의견을 모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거듭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회에서는 뭐 개성공단을 놓고 여전히 퍼죽이다 뭐 국내 일자리 없앤다는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도 개성공단 재개하자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채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내에서도 갈등구조 여전히 남아 있고요. 이제 흔히들 교과서에서는 뭐 그리고 또 정치인들은 뭐 입을 열 때는 이제 외교안보에는 보수 진보도 없다 여야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지만 다들 아는 것처럼 뭐 어느 문제보다 북한을 둘러싼 문제에서는 뭐 진보와 보수 여야 갈등이 첨예합니다. 각자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서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또 서로 뭐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단시간 내에 해결되려지기는 뭐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남남 갈등의 특징을 보면 제가 뭐 시작과 확장 뭐 복잡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제 90년대 후반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햇볕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제 반대 진영에서는 퍼주기 논의 이제 본격화됐고요. 그때부터 이 대북 정책 추진을 둘러싼 우리 갈등이 좀 더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이 이제 단순히 뭐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뭐 국내 상황 현안 전반으로 파급되면서 이제 진영 논리 뭐 내 편 갈라지면서 더 이게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상황들이 더 복잡해진 게 뭐 정치적인 이념 뭐 이익 같은 고전적인 어떤 갈등 요인에 붙여서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게 세대 간의 뭐 갈등입니다. 특히 뭐 제 경험을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작년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논의 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놀라운 경험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95년부터 한겨레 신문사에서 이제 기자로 일을 하다가 작년부터 평양 연구소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2월 달에는 제가 한겨레 신문사에서 부장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신문사에서는 매일 이제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편집이라는 걸 하루에 한 세네 번 정도 합니다. 그때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단일팀을 둘러싸고 이제 특히 젊은 세대에서 이제 공정성을 문제 삼아서 문제 제기를 하고 반대하는 의견이 높다라는 이제 보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회부에서 그랬을 때 이제 당시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는 평화를 위해서 남북 단일팀이 거의 뭐 절대 선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단일팀이 공정성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이제 의견 제기가 있었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편집회에 참석했던 저를 포함한 사람들은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나이들이 50대 초중반들이 많았었는데 회의 참석 멤버들은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아니, 단일팀을 반대하다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였어요.
아니 도대체 그걸 왜 반대하는 거지? 좀 이해도 안 되고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뭐 좀 이 친구들 뭐 좀 대체 뭐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식의 이제 반응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무시했죠. 근데 시간이 좀 가니까 이게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 바탕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특히 20대를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모르는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그 후에도 여러 사안을 보면서 세대 간에서 이 남북 문제, 대북 문제를 바라보는 의견이 좀 다르다는 좀 하게 됐고 이제 제 아들도 이제 대학생인데 한 분에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 또래가 뭐 대변을 할 수 없겠지만 이제 제 아들 얘기는 뭐 한마디로 관심 없답니다. 뭐 상대하기 싫다. 뭐 걔들을 내가 왜 알아야 되느냐? 뭐 이제 이런 거죠. 거의 반북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거의 현북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북한 자체를 거의 타자화시키고 거의 뭐라 그럴까요? 저기 뭐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북한을 갖다가 아프가니스탄처럼 뭐 북한이스탄이라고 부른답니다. 저도 그때 우리 아들이 처음 들었는데 아주 그냥 저기 말 그대로 저기 먼 나라에 있는 우리가 상종하시는 테러리스트 집단처럼 그런 식으로 부르는 용어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세대 간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 남남 갈등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정부 당국자들 말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2월 18일 날은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는 이제 문 대통령의 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리께서는 남남 갈등이라고 하나 이거는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다 이렇게 또 정의한 바 있었고요. 통일부 장관은 이제 취임사에서는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국민 의견이니까 경청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 남남 갈등에 대한 뭐 정부 내에서 상당히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해법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갈등 해결에는 뭐 대화 이상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얘기해야 되고요. 그 상호 존중하고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는 상당히 뭐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서로 입장을 바꿔보고 역지사지하고 그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자 유리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뭐 물론 말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상식과 사실에 입각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짜 뉴스들이 많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기 제가 하나 작년에 SNS에서 돌았던 얘기인데요. 뭐 사진을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기 이제 북한 김영철을 영접하는 사람 사진에다가 문재인 대통령 얼굴을 이제 씌운 사진이 이제 SNS에 유포되면서 문 대통령이 이제 북한 김영철한테 고개를 숙였다 라면서 뭐 일부 SNS에서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이다, 빨갱이 부하다 뭐 이런 식의 마타도가 떠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지 않습니까? 특히 일국의 대통령이 김영철이 북의 정상도 아니고 그냥 고위관료에 불과한데 그 사람한테 저렇게 악수하면서 고개를 숙일 수는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저걸 믿고 퍼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최근에는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런 거짓말 누가 믿나? 저런 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다. 괜히 설명하면 이제 그걸 퍼뜨리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믿는 사람들이 꽤 많고요. 뭐 대략 한 뭐 투표 성향을 보자면 우리 전체 국민의 한 20, 30%는 이런 주장을 믿는 것 같습니다.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이 아니다. 당신이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일깨워주면 생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언론사에서 말하는 뭐 팩트체크라 그러죠. 그 주장의 진위를 따져보고 지조의 근거를 갖다가 이제 밝혔을 때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혀주는 형식. 그렇지만
그 방식이 최근에 저는 이제 별로 유용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를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잘 아는지 잘 모르는지 본인이 잘 모르지만 자신은 잘 안다고 생각하는 큰 일종의 이제 확신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착각인데, 특히나 이 집단 구성원끼리 사실을 잘 모르는 채로 입장을 공유할 때 구성원끼리는 이해한다는 느낌을 서로 받고 더 강화시킵니다. 심지어는 어떤 자기들이 어떤 정당하고 명백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 고까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에 처음 보는데, 저거는 올 제가 2월에 저기 서울시장 앞에 있는 한화빌딩 앞에 있는 이제 태극기 두른 나이 드신 분들 사진을 제가 한번 찍은 겁니다. 그래 한번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그분들한테 가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 물어봤더니만 이제 그분들은 정말 이분들은 나라를 구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명감이 너무 투철해서 제가 뭐 더 이상 말을 붙이기가 좀 어려웠어요. 999의 신념을 확고한 분들이셨는데, 이런 그 사명감에 불타는 분들 제가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도 같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가짜 뉴스 가장 큰 해악은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공론장의 소멸입니다. 뭐 딴 얘기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종북 좌파냐 아니냐, 뭐 이거 한마디면 다 이제 끝나는 거죠. 뭐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뭐 좌파 천국이니 뭐 종북 정권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대변인이고 대북 제재를 뭐 구걸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뭐 이제 종북 좌파 프레임을 걸고 이제 내 편이냐 아니냐, 너는 어느 편이냐만 중요하지 나머지 구체적인 쟁점이나 어떤 거기에 대한 뭐 서로의 절충이나 논의, 합리적인 토론은 불가능해집니다. 그것이 이제 공론장의 소멸로 되는 거고요. 그건 뒤에 토론자들께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레임이라는 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프레임이라는 건 이제 제가 이제 신문 기자일을 좀 오래 한 편이어서 이 보도의 좀 프레임을 가지고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요거는 저희 박창식 한겨레 마이클 연구소장께서 쓴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건데요. 이제 작년 9월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했던 3개월간의 조선일보 한겨레 사설 내용을 분석해서 남북 보도 프레임을 크게 세 가지로 이제 한겨레와 조선을 다르게 봤습니다. 이제 왜 언론 보도를 하냐면, 이 언론 보도의 프레임을 가지고 저기 정치인들이나 또 국민들이 많이 대풀이합니다. 은연중에 이걸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어떤 구도 틀에서 남북관계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예, 크게 보면 이제 여기 다국 경합 구도라는 것은 이제 한겨레 사설의 특징이었고요. 미국 중심 국제사회는 조선일보의 특징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게 국제사회라 하는 건 이제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유럽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양한 나라가 각자 이해관계를 갖고 경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타협하기도 하고요. 이제 일방 지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겨레 같은 경우는 뭐 한중 정상회담이나 문 대통령 유럽 순방 결과도 주목을 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조선일보는 미국 중심 국제사회입니다. 미국 목소리를 유독 이제 좀 부각하고요. 미국과 좀 다른 얘기를 하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 얘기는 그다지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북한과 미국 관계를 봤을 때 협상 당사자와 이제 일탈자 심판관 크게 두 가지로 좀 다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 당사자는 이제 미국과 북한이 이제 수평 관계로서 협상 당사자로 봅니다. 서로의 다른 이해 관계를 갖고 있고 서로 당사자들이 양보하고 협상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조선일보 사설은 이제 일탈자 심판관 이제 프레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제 북한은 나쁜 놈이고 미국은 이 나쁜 놈을 이제 징벌하는 보안관입니다. 뭐 일종의 선악구도로 보는 거죠. 그런 심판자 위치에서 미국이 잣대를 제시하면 북한은 선택 여지 없이 그걸 뭐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잘못했으니까 벌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이 최근에 계속 문제되고 있는 북한 대변인 프레임인데요.
실은 조선일보가 작년 가을부터 여러 차례 사설에서 북한 대변인이라는 주장을 편 바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좀 덜 받았는데요. 이제 한겨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한국 정부의 역할을 북한과 미국 양자를 소통하고 매개하고 미국 입장을 북한에 전달하고 북한 입장을 다시 미국에 전달하고 양자간 이렇게 오가면서 얘기하는 중재자 역할이다에 맞춰서 이제 사설을 썼고요. 이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북한 대변인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북한 입장만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요걸 뭐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다시 받아서 확대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북한 대변인 프레임은 뭐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미국 입장을 북한에다 전달하면서 그걸 다시 중재하고 있다는 한쪽의 양쪽을 오가면서 얘기하는 측면 중에서 한쪽만 강조하고 있는 거죠. 현실과도 맞지 않고 상당히 의도를 갖고 있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도 때문에 계속 현실에서는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남남 갈등을 어떻게 이제 극복하느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를 통해서 공론화를 위한 방법은 없다고 보고요. 공론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뭐 공론과 공론장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 뒤에 보니까 토론하실 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공론 작동 원리들인데요. 이거는 다들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참여하고 이제 서로 이제 평등하게 얘기해야 되고 또 이제 말 그대로 숙의 깊게 얘기해야 된다는 몇 가지 원칙들인데 이거는 다 상식선에서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론화 방식도 다양합니다.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와 있죠. 이게 이제 흔히 그 학자들이나 경험에서 정리했던 공론화 방식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갈등 현안들을 다룰 때 그 갈등의 사안에 따라서 적합한 방식을 이제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가령 그 2017년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 참여 수기형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뭐 배심형도 가능할 테고 또 사회적 대화 방식도 가능할 겁니다. 그 사회적 대화 방식은 아마 4월 30일 날 그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 시민회의라는 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태호 선생님 토론문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사회학 틀에서 아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좀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공론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 공론화의 한계도 있습니다. 공론화의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든지 특히 사회적 대화나 뭐 참여 영수기든 이게 어떤 이미 정해진 특정 집단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요식행위 절차적으로 진행된다면 공론화는 그 효과가 거두기 좀 어렵겠죠. 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공론화는 사실상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안 된다. 그러면 대체 앞으로 뭘 더 할 수 있겠느냐? 라는 답밖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는 뭐 추진 전략이나 주체 이런 것도 좀 더 치밀하고 현실적으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너무 과도한 공론화로서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라는 뭐 기대도 조금은 조심스러울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권혁철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평화통일연구소라고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으로 계십니다. 오늘 나누신 말씀 중에서 제목도 뭐 공론이지만 서로 상식에 기초해서 전문지식이라고 믿는 것보다는 상식에 기초해서 대화가 물 흐르듯이 되면 아마 공론이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도 해결되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정치사회나 언론이 사실은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쪽에 있으니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공론장을 좀 더 활성화하자. 시민이 중심이 되어서 공론을 만들어 보자. 뭐 아마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뭐 스스로를 부정하는 주장이죠. 언론인으로서 아마 자기 반성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웃어주셔야 되는데 안 웃어주시는군요. 어쨌든 어려운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앞에서 방금 말씀하신 이 내용 대화, 상식, 공론에 대해서는 이 세 분의 토론자들께서 각각 자기 영역에서 주요한 경험들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활동들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협약, 문화, 교육 이런 세 가지 키워드가 눈에 보이던데요. 지금부터 세 분의 말씀을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태호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받은 이태호입니다. 저는 평화통일 비전 또는 평화통일 문제에 관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 또는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금 소개 겸 또 저희가 생각하는 추진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뭐 사회적 대화한다 그러면 저 친구가 무슨 사회적 대화냐 이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뭐 굉장히 뭐랄까요 과격한 주장을 많이 하는 그래서 보수 쪽에서 보면은 아유 저 친구는 속이 그냥 뻘건 친구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한동안 뭐 가짜 뉴스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저도 뭐 저한테 그 북한군 장성 옷을 입혀가지고 붉은 별을 이렇게 한 유튜브 SNS 패러디물이 막 인터넷을 돌아다니고 그랬고요. 당연히 보수 쪽에서 만든 가짜뉴스였겠죠. 그 다음에 한동안 또 이전 정부 초기였는데요. 이전 정부 초기에 그 뭐 선거 부정이니까 퇴진해야 된다 이 주장을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한쪽 사이트에서는 제가 국정원의 끈아풀이라는 지적이 온통 뭐 그래서 제 이름만 검색하면 국정원 프락치 이런 게 막 뜨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편에서 보면 저쪽이 너무하고 또 저편에서 보면 이쪽이 너무하고 그게 이제 남남 갈등 해소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걸 그냥 뭐 원인도 처방도 없이 아유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 손잡자 그리고 이제는 공평하게 서로 중립적으로 대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시작은 대화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그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따지고 보면 진짜 뭐 이렇게 가짜뉴스처럼 왜곡이 없는 그렇지만 할 말은 다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조금 더 공정하고 약간 투명하고 민주적인 공간이 있느냐 그리고 거기서는 누구나 N분의 1의 공평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느냐 라는 문제와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언제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대화를 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방어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그냥 원칙에 대한 얘기였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평화통일 사회협약이니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를 하면서 되게 사실은 그렇게 낙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역사가 분단의 역사가 실제로는 서로가 얘기하다가 쪼개져서 전쟁까지 한 역사고 좌우 합작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앞으로도 실패할 거라고 믿는 것이 지금 한반도의 근현대사죠. 그래서 아마 제가 하고자 하는 사회적 대화나 사회적 협약도 필경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실패한 것이 우리 역사하고 그것이 지금 비핵화, 뭐 평화체제 얘기하는 현실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굉장히 흔들리지 않는 벽 같은 것인데 정말 도전 안 해보시겠냐는 거죠. 신간에도 망했고 여운형 선생도 망했고 김구 선생도 망했고 다 망해서 그냥 놔두시겠냐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런 운동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제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저합적 운동은 역시 무슨 지식인들 그리고 당대의 운동권들이 하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또 실패한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 사람들이 주인이 돼서 시도하고 이른바 운동권들, 지식인들, 언론은 또 정부는 그것을 도와주는 촉진자나 매개자 역할을 하면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고요. 저희가 작년에 해봤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습니다. 골수 보수 활동가들이 참여했는데 토론하고 나니까 이 토론이 굉장히 유익했고 모르는 것이 많았고 많은 것이 내 생각을 바꾸게 됐고 그래서 만족한다는 게 100%가 나왔습니다. 99%가 아니고 100%가 나왔어요. 보수적인 활동가 적어도 한 100명 정도가 100% 만족한다고 그랬습니다. 진보적인 활동가들은 좀 짜더라고요. 좀 시니컬해서 90%가 만족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일반 시민들은 자기가 보수 성향이라고 할 건 진보 성향이라고 할 건 같이 대화를 해보니까 서로 생각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상대방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적어도 맥락은 이해하게 됐다. 그리고 내 주장이나 내 신념에서 내 신념을 뒷받침하는 것 중에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았고 사실과 다른 것이 있는 것도 알게 됐다라고 느꼈다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냐 저거냐 이거 말고 너 그럼 이거에 몇 점 주고 이거에 몇 점 줄래 그러면 다 주는 점수들이 바뀌고 한 70% 정도가 내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표시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극복하는 운동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작업일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런 공간들을 잘 마련하고 정부가 괜히 앞장서서 내가 할래라고 나서지 않으면 그리고 보수와 진보 중에 정말로 같이 앉아가지고 의제도 공동으로 개발하고 토론 방식도 공동으로 개발하고 토론 몇 번 했다고 손 드세요 그래서 누구는 승자로 만들고 누구를 패자로 만들지 않으면 이 운동이 계속되는 한 훨씬 더 남남 갈등을 해소하고 앞으로 평화 통일을 가는데 정권이 바뀌더라도 합리적인 토론을 해나갈 수 있는 주체들이 우리 사회의 풀뿌리에서 굉장히 잘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적 조건도 안 좋고 지금 상황도 잘 가고 있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당장 북미 관계만 보더라도 그리고 사회정치적 조건으로 보면 진영 간 인식차도 있지만 세대 간 인식차도 있고요. 사실은 지금에서 꼼짝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도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거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멀리 가지 말고 남한 내 합의를 하되 남한 내에서 남남 갈등을 극복을 위한 대화를 하지만 우리끼리 잘 합의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북한이라는 상대도 있고 주변국이라는 상대도 있고 또 지금 우리의 합의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들이 해온 합의도 우리가 충실히 고민하자라는 전제를 잘 깔고 얘기하면 일반 시민들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우리가 견제해야 될 원칙들로 나아가더라 이런 거가 경험치인 것 같고요. 근데 일반 시민들 1,000명 샘플 해가지고만 합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 합의는 진영 간 합의다. 사회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해서 보수 단체, 진보 단체가 자기가 그 진영 내에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여기 들어오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여기서 논의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다행히 지금 뭐 태극기 부대니 또 무슨 다른 뭐 그런 여러 가지 운동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보수단체 연합체가 저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단체 연합체와 공동 파트너십을 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하고 올해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부수적인 효과를 얻었습니다. 시작은 남북관계의 대화로 했는데요. 중간에 그것만 하니까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정치개혁에 대한 토론회도 했었고요. 헌법 개정에 대한 토론회도 했습니다.
헌법 개정 토론에서 국회에서는 막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고 보이콧하고 했다고 여기시는데요. 정작 시민사회에서는 여러 차례 공동 토론을 통해서 정치 개혁 방안은 거의 합의하고 개헌 방안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루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견 있는 건 억지로 타협하려고 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민사회에서 먼저 해나가고 이거에 참여하는 경험치를 가진 사람들을 풀풀해서 많이 만들고 그리고 원로그룹도 하고 전문가들도 하고 여러 가지 합의의 경험을 해나갈 수 있겠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대의제니까 우리는 정치권의 합의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합의고 정부 내에서의 합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자치단체와 국회, 정부가 어떻게 같이 해나갈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서 약간 고약한 것 중에 하나는 정부가 할 일을 미루고 시민사회한테 떠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신고리 원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되게 사회적 대화의 좋은 모델로 얘기하는데요. 정부가 공약한 것을 바꾸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묻는다고 했고요. 의견을 묻는 과정에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버려가지고 승자와 패자를 만든 다음에 약간의 승자가 생긴 가지고 정부가 그걸 핑계로 자기 정책을 바꿨습니다. 물론 좋은 안 한 것보다는 나았지만 그냥 아무 소리 하다가 바꾼 것보다는 나았지만 적어도 그 토론을 같이 했던 시민사회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남북관계에서 사회적 합의를 할 때 합의가 안 되는 걸 억지로 다수결로 해서 66대 33이니까 66으로 합의안을 쓰겠소 이렇게 하는 건 합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합의된 것은 정리해두고 이견이 있는 것은 어디 부분에서 이견이 생각나는지 정확히 남기고 계속 토론해 나아가는 방식으로 하면 설사 이견이 있어도 다수를 가진 주체가 이런 이런 이유로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정책을 결정했을 때 오히려 그건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의견을 제시해야 되겠구나 하지만 반대가 적을 겁니다. 근데 어디서 누굴 패자를 만들어 놓고 그건 니들이 결정한 거야 라고 그쪽으로 책임을 떠넘기면 오히려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점을 주시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1분 동안 정리하려고 하시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자면 기본적으로 이 운동을 하는 주체들이 조금 더 가시화되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토론 매뉴얼이나 토론 자료집, 토론 교재들을 해가지고 어떤 교육 현장에서든 어떤 마을 현장에서든 어떤 시민 아카데미에서든 그리고 어떤 직장 내에서든 얘기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정부가 잘 만들어도요. 정부가 만든 것은 정권이 만든 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경험하는 것은 진보하고 보수가 같이 모여서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토시까지 서로 도장 찍는 교재를 만들고 진보는 진보가 책임지고 보수는 보수가 책임지고 대신 서로에게 가짜라고 가짜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건 서로 좀 이거는 빼주시오 라고 하고 균형 있게 자료를 만드니까 이 자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선 안심하게 되고 적어도 그 자료에 대해서는 보수 정치권도 그 자료에 관해서는 이른바 진보 정치권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토론할 때는 오히려 그 토론 자료집은 굉장히 쟁점이 되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그 다룬 다음에 사람들은 우리는 공감대가 커졌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되게 역설적인 현상인데요. 각자 주장을 하게 하고 서로가 만족하는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고 나면 우리는 공감대가 크고 앞으로도 더 토론하고 싶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런 교재를 많이 개발해서 함께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한 가지 광고만 하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전국적인 조직을 저희가 보수단체 그리고 진보단체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중도로 여겨지는 뭐 YMCA 형사단 뭐 이런 단위들과 다 같이 하고 무엇보다도 7개 종단이 다 공식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4월 30일에 발족합니다. 여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광고물 있으면 지금 나누어 드려도 됩니다. 예. 저기 안내는 쓸게 있으니까요. 광고지 하나씩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재우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통일기반 조성팀장 김재우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여러 추진 중에 있는 그리고 또 계획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있는데 그런 주제에 비해서는 약간 뭐 소프트해서일 수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평화통일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리라는 의미에서 저를 초청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런 큰 행사에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경험이 많지 않아서 원고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발제해 주신 그 한겨레 평화연구소 권혁철 소장님하고 그다음에 토론자로 말씀해 주신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3세션 주제인 남남 갈등 부분은 제가 느끼기에는 앞서 다뤄진 주제인 뭐 한반도 남북 관계라든지 국제 관계가 좀 무겁고 크고 좀 복잡하다고 하면은 3세션의 그 남남 갈등은 좀 날카롭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마도 그 우익과 좌익으로 불리는 그런 보수와 진보의 그 이념적 문제가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굉장히 풀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그 앞서 이렇게 발표해 주신 그 이태호 사무처장님의 그런 평화통일 사회협력 추진 전략 구상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했고요. 그런 체계 구상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던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발표할 내용은 그런 그 여러 주체, 앞서 언급된 여러 주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시가 어떤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평화통일 기반 조성 사업이 그럼 남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핀포인트 전략이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남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직접적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분 상호 소통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하고 그게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례를 소개하기 앞서서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2018년 12월에 서울시에서 서울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남북교류협력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남북통일이 필요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74.2%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매우 필요하다가 29.3%, 약간 필요하다가 45%. 그런데 이 결과보다 더 좀 의미가 있는 거는 연령별로 보면은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20대는 68%, 30대 72%, 40대 78%, 50대 79%. 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었겠지만 실제로 젊은 층들은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좀 낮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젊은 층한테 통일은 필요하다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접근을 해서는 젊은 층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객관적인 뭐 수치, 근거, 논리 이런 거를 제시하고 그걸 통해서 소통을 해나가야지 젊은 층들이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유는 뭐냐, 그러면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결과는 세대별로 굉장히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20, 30대 경우에는 통일을 통해서 선진국을 만들 수 있다라는 기대, 이게 전체 평균에 비해서 높게 나왔고요. 40대 같은 경우는
남북 간 전쟁 위협을 없앨 수 있다.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같은 민족이니까 이렇게 그냥 당위성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대별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40대는 이제 약간 중산층으로서 좀 안정적인 부분을 원하셨던 거고요. 이런 세대별로 각각의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뭐 교육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답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왜 불필요하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는 전 세대가 공통적으로 경제적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뭐 이 서울시에서 그 통일 기반 조성팀 업무를 맡은 지가 오래되진 않아서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찾아봤을 때는 통일 비용에 대한 조사는 어느 정도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가장 먼저 얘기 나오는 게 통일 비용 어떻게 부담할 거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통일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경제적 효과 그런 것들이 구체적 수치로 제시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막연한 기대 효과 그런 부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통일 비용뿐만 아니라 반대로 통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용성, 기회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비교 형량하는 그런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사업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6년부터는 서울시에서 그 민간단체라든지 자치구를 통해서 평화통일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평화통일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간 주도로 이렇게 뭐 어떻게 평화통일교육을 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단체에서 하고 싶은 그런 평화통일교육을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다양한 단체들에서 하고 있는 그런 교육사업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체에서의 그런 역량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점점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어쨌든 보조금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립성을 강화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그 남북교류 업무를 실제로 하고 계시는 그런 실무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라든지 대학생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라든지 이런 걸 신설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대별로 이런 특화된 교육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그걸 통해서 단순히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네트워킹을 형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대학생이나 청년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 서울시 그 평화통일 서포터로 활동을 한다든지 교육이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다음 달부터 서울시민 대상으로 저희 뭐 평화통일 아이디어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도 있을 예정이고요. 여러 뭐 문화 조성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한계나 뭐 그런 발전 방향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평화통일 교육이 사실은 이런 보수나 진보 그다음에 뭐 여러 세대 간 갈등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같이 참여를 해서 실제로 뭐 부딪히고 그런 장까지는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상호소통의 장도 마련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의 교육이라는 게 교육을 시키는 사람 그리고 교육을 받는 사람 이렇게 주체와 객체가 나눠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실제로 참여하는 분들이 함께 그냥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걸로 교육이 패러다임이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라든지 그런 현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정책 결정에 실제로 참여하는 부분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앙 정부라든지 각 지자체, 민간 단체에서 여러 평화통일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중복되지 않도록 각각의 역할 분담 부분도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이라는 게 항상 고민이 하긴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
이걸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교육 전, 교육 후 설문조사 해서 얼마나 바뀌었냐. 그거보다는 조금 더 과학적이고 정교한 평가 기법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일 비용을 산출할 때 경제적, 사회적, 뭐 제도적 통합 비용은 보통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회적 갈등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반영해서 이렇게 비용 추산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못 본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평화통일 교육이 통일 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통일 후에 그런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서울시에서 통일기반 조성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재호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뒤에 이 자료집 뒤에 있는 메모지를 이용하시거나 혹은 손을 드셔서 메모지를 좀 달라고 하셔서 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에 혹시 건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김재호 팀장님께 또 건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혁희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통일맞이 운영위원장 이혁희라고 합니다. 오늘 그 저는 이제 발표자의 발표를 듣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자께서는 우리 그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 평화의 기운이 이렇게 날로 높아지는 이런 형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남 갈등은 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아마 그 작년에 판문점 선언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 직전까지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까지 딱 성사되고 그때 아마 남남 갈등 얘기하면 뭐 저런 놈이 다 했나 얘기 들었을 겁니다. 그때는 남남 갈등이라는 게 없었죠. 모든 국민이 다 야 진짜 새로운 시대가 왔구나 이게 평화구나 이게 너무 좋다 라고 하는 분위기를 압도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불과 1년이 지난 지금 보면 저희가 피부적으로 보면 남남 갈등 지수가 있다면 지금 굉장히 상승돼 있다. 사실상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로 되어 있다라고 다들 느끼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군사적인 긴장 상황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무슨 뭐 대단히 사회적으로 이 갈등할 만한 요소가 있느냐?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남남 갈등은 갈수록 고조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제 문제의식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회적 대화 그리고 그걸 통한 공론의 형성을 우리 방안으로 우리 발표자께서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 대화와 공론의 장이 아까 이태호 처장님께서 너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거기에 참여해 봐서 느낀 거는 정말 대화가 잘 되고 정말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런 자리가 마련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더 좋은 거는 거기를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될까? 사회적 대화가 될까? 공론이 될까? 라고 회의했다가 실제로 해보면 되니까 이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 공론이라고 하는 것, 공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하고 원칙이 있잖아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을 그 거부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얘기들을 나의 경험과 나의 사고가 반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 공론의 지점에 도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지점에서는 생각이 다르면 저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엄밀한 얘기해 보면 오늘 이 자리도 사회적 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이 자리에서 본인이 태극기 집회에 30회 이상 참석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저는 아마 아무도 안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 오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자리에서 가서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하고 자기들이 떠들고 싶은 얘기 하십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도 우리들이 하고 싶은 얘기하는 자리인 것 뿐이에요.
아, 물론 서울시가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느냐,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막 그 뭐 한쪽으로 이렇게 되면 잠잠했다가 그것이 팽팽해지면 다시 남장 갈등이 왜 부각되느냐,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혐오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혐오. 혐오하는 거예요. 무엇을 혐오하느냐? 북한을 혐오하고 또 빨갱이를 혐오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생성됐고 또 그 사람이 어떤 경험에서 그것이 나왔는지는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면 그 사람이 그 빨갱이를 싫어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또 그 사람이 북한을 혐오하고 적대할 이유도 특별히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탕에 깔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혐오를 연구한 많은 분들이 왜 혐오가 왜 생기느냐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혐오라고 하는 건 진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대상을 선정하고 그 대상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낙인 찍고, 이게 인간 사회에서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되게 어색하고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대로 학살, 그다음에 살인, 그리고 폐륜 이런 걸 혐오하는 것도 똑같이 혐오잖아요. 왜? 그런 반사회적인 것들을 혐오해야 하지 않을 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배제해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사회가 유지되잖아요. 그러니까 혐오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우리 한국 사회는 독특하게 이 북한에 대한 혐오, 빨갱이에 대한 혐오가 지독하게 뿌리 있게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론화가 많이 힘들 것이다. 물론 되겠죠. 그리고 더 확대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남남 갈등을 치유하는 방향으로까지 발전해 나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혐오를 연구하신 분들에 따르면 혐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표현이 된다면 표현. 혐오라고 하는 건 표현이 되고 그 표현이 현상화, 그 표현이 행동화됨으로써 사회의 하나의 흐름이 된다고 합니다. 즉, 혐오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혐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표출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 이제 혐오 현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막아야 되는 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아까 우리 권여철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가짜뉴스가 그런 혐오를 표현하는 수단인 거죠. 그것이 인터넷이든 텔레비전이든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서 혐오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요, 보고서 낄낄낄 웃거나 하하하 웃으면 그 자체가 혐오 현상을 확대하는 동조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 작은 거라도 아주 지독하게 문제 제기하고 지독하게 고쳐나가지 않으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혐오 현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요, 이 혐오 현상이 사라지지 않으면 이 남남 갈등은 가시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혐오 표현의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증오 선동입니다. 증오를 선동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대통령이 대변인이다. 얼마나 듣기 거북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반대쪽에서 듣기엔 되게 좋은 얘기죠. 막 이런 얘기 짜릿짜릿하잖아요. 쟤는 김정은의 대변인이야! 그러면 와! 이 짜릿한! 그래, 저 정권은 종북 정권이야! 그러면 와! 이게 선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동은 반드시 뭐를 불러오냐면요, 적대적 감정을 불러옵니다. 적의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폭력화됩니다. 이 폭력을 우리가 방치하는 순간 정말 남남 갈등을 치유하기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표현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선동되는 것은 더욱더 막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예를 들면 예전에 한 여성단체에서 신문에 동반자살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그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신문사에 전화해가지고 그 표현 쓰지 말아주세요라고 전화를 하는 그런 캠페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반자살이라고 하는 것, 부모가 아이를 죽이고 자살하는 거지 어떻게 그게 동반자살이냐, 애가 죽겠다고 했냐, 아니다, 표현을 똑바로 해야 된다,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고 자살했다라고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렇게 써야 설령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부모가 있더라도 그거를 보고 그래 내가 자식을 죽일 순 없지 라고 하면서 하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 캠페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 언론에서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이 많이 줄었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 쓰긴 하지만 지금 대부분 다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살해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빨갱이, 종북좌파, 종북 이런 표현을 못 쓰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혐오하고 그 사람이 부끄럽게 만드는 사회가 돼야 남남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홍준표 지사가 자기를 반대하는 민중당 당원들이 막 데모하는 것을 보고 아, 저 빨갱이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소리들은 민중당 당원이 홍준표를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아, 이게 무슨 죄야, 아무 죄도 아니야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판결을 본 홍준표 지사가 웃으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적어놨는데요. 경상도에선 반대만 하는 사람들을 우리끼리 농담으로 빨갱이 같다고 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무혐의 판결 받으셨는데 어떠십니까? 했더니 허허허 웃으면서 우리는 농담으로 빨갱이 같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 경남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죽어간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의 뼈도 아직 다 못 찾은 그런 상태의 경남에서 경남 지사라는 사람이 허허 우리 동네에서는 빨갱이 같다라고 하는 걸 농담으로 한다고 얘기하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무슨 남남 갈등을 해결합니까? 그런 정치인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그것이 그런 정치인들이 정치 선동을 못하게 해야 남남 갈등이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북미에서는 이런 표현의 문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표현의 자유는 억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사회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니까 다만 빨갱이나 종북좌파나 이러한 표현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못 쓰도록, 그걸 쓴 사람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그런 운동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적인 선동을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죠. 다른 문제죠. 그거는 실제적인 행동을 불러오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률적으로 제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러한 사회적인 운동, 그리고 법률적으로 그런 것을 못하게 하는, 혐오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운동들이,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야 비로소 남남 갈등을 극복하는 이 사회적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 대화를 통해서 공론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지 있었으면 예, 고맙습니다. 이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다섯 분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영선 선생님께서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분들 중에서 우리 사회에서 좀 보수적인 분들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들을 주셨어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오히려 만약에 반대쪽에서 오늘 우리 이 토론을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가 상대편을 비판하는 관점을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봐서 좀 우리가 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외람되지만 임성현 선생님께서 오히려 제가 드리고 싶고요. 이기묘 선생님께서 통일교육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통일교육 공모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통일교육 확대에 좀 관심 기울여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표자에게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남남 갈등의 주범으로 지목할 수 있는 게 안타깝게도 언론의 프레임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인들 간에는 공론장을 형성하고 진영 논리를 초월할 수 있는 노력 이 왜 시도되지 않는 것일까요? 한국에서 가장 지적인 엘리트층이 언론인이 아니든가요? 이런 질문, 이건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사이 통일평화 비전 시민 사회적 대화 중국 시민회 하시느라고 피곤한 이태호 시민사회연대회 운영위원장께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전 60주년을 맞아 2013년 7월 국회에서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여야 합의였고 투표 참여한 216명 중 2명만 반대하였습니다. 이 결의안을 지금이라도 살려내어 남남 갈등 해소 활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한생명연합의 김희대 선생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요. 남북화해 협력을 하려면
분단의 이질성에서 동질성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데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외람되게 코멘트를 한다면 남남 갈등은 다 똑같이 되자는 뜻, 남남 갈등 극복이라는 게 다 똑같이 되자는 뜻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자는 거니까 꼭 동질성을 찾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권혁철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하여는 통일 세대들과 함께하는 통일 한류를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요? 하는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예, 이 정도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전달을 다른 분들께 하겠고요. 네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시간 제약상 이 정도만 하고 발표자 선생님과 토론자 선생님들께 각각 1분씩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권혁철 소장님께는 2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읽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간 제약 때문에 그렇다고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권혁철 소장님. 예. 제 부족한 발표를 토론자께서 많이 보충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언론 보도가 왜 기자들이 되풀이하고 있는가, 알만한 사람들일 텐데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제가 기자 생활을 이제 23년 했고 작년부터 평화연구소장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오랜만에 제 동창회에 나온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20몇 년 만에 나왔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부장 검사를 이제 20년 넘게 했던 친구입니다. 지금도 현직이 있는데 저는 오랜만에 봤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처음 본 것 같은데. 제 인상에 남아있는 10대 때 친구는 상당히 수줍었고 말 그대로 순한 친구였는데 50대 중반이어서 나타난 제 친구는 진짜 검사였어요. 눈빛도 엄청 날카로웠고 친구들 대할 때부터 취조하듯이 이렇게 대화를 하길래 아니 너는 뭐 친구들 그 딸을 대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 생활 20년 훨씬 넘게 하다 보니까 그 친구는 검사가 돼버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기자들 처음 시작할 때 뭐 한겨레 기자, 조선일보 기자 그렇게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시험 합격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데나 가서 다 기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한겨레 붙었으면 한겨레 기자가 되는 거고요. 한겨레 기자가 조선일보 붙었으면 뭐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면 조선일보 기자로 생활할 겁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출발점은.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어떤 차이가 벌어지냐면 현장 기자 때 뭐 3년 차 정도 때까지는 얘기해 보면 다 동년배고 뭐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5년, 10년 지나면 많이 달라집니다. 왜 많이 달라지냐면 자기가 소속된 회사에서 다루는 기사가 뭐고 자기가 쓸 수 있는 기사와 쓸 수 없는 기사가 뭔지 몸으로 익히게 되거든요. 가령 어떤 기사를 자기가 써야 되는지를 이제 뭐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그럼 왜냐하면 이 기사라는 게 자기가 쓴 기사가 다 신문이나 뭐 온라인에 나가는 게 아니고요. 다 팀장, 데스크 부장, 뭐 국장 보통 4대 단계를 거치면서 이게 데스킹을 한다고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소속 회사의 방침과 어긋나는 기사는 뭐 어떻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보도지도 않는 기사를 자기가 뭐 발제를 하고 취재를 하고 하는 건 무망한 일이죠. 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일이 되풀이되다 보면 내가 이 조직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겠구나 하는 걸 바보가 아닌 다음에 다 느끼게 됩니다. 그런 시간이 이제 뭐 10년 이상 지나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조선일보 기자가 되는 거고요. 한겨레 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싫으면 이제 대부분 이제 전직을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제 뭐 한 20년 저 정도 된 기자들 만나면 말하는 투 방식도 그 회사 입장을 뭐 좋든 싫든 간에 그냥 자기가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에 이제 동화되는 방식밖에는 제가 볼 때 선택의 여지는 개인적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신 알만한 사람들이 왜 그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느냐에 대한 제 답입니다. 예, 정전 60주년에 그런 결의안이 나온 것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가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여기 사회 보고 계시지만 저희가 박순선님께 부탁해서
여태까지 국회에서든 어디서든 여야나 하여간 진보 보수가 의미 있게 합의한 거, 또 남북이 합의한 거, 또 국제사회에서 인용될 만한 합의의 기초가 될 만한 것이 어떤 것이느니 조사를, 연구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 모아서 그런 것들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소재로 삼고 또 나아가서 합의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근데 이 결의안의 존재에서도 알다시피 결의안이 만들어졌다고 실천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정쟁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게 반복해서 이 운동을 해나가는 주체들, 대화를 해나가는 주체들이 계속해서 작동하고 활동을 해야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운동에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나가시다 보면 이런 찌라시가 있습니다. 가져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재호 선생님. 아, 네. 저기 아까 통일교육 사업, 서울시 통일교육 사업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하셨던 이기묘 AOK 대표님. 올해 저희 통일교육 사업에도 참여해 주셨는데요. 뭐 원하시는 만큼 뭐 다 지원은 못 해 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올해 전년 대비 한 두 배 정도로 규모를 키웠는데 그 많은 단체들을 참여시키다 보니까 조금 뭐 원하신 만큼 다 이렇게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뭐 평화통일교육 사업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통일맞이를 만드신 문익관 목사님께서 통일은 민족 통합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통일이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통일은 그 이런 과정의 연속이다라고 규정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 곧 통일이다. 어떤 하나의 국가가 만들어지는 게 통일이 아니라 이런 과정이 출발되는 것이 통일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서 한번 지금 그런 과정이 시작이 됐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통일 방안에 보면 1단계가 화해협력이고 2단계가 남북연합인데 화해협력을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화해도 안 됐는데 협력부터 하려고 지금 달려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단 화해를 해야죠. 누구랑 화해를 하느냐? 국가도 화해해야 되고 우리 남한에 있는 같은 동포들하고도 화해를 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할 걸 용서하고 이해할 걸 이해하고 이런 과정들이 선행이 돼야 저는 비로소 통일이라는 커다란 과정이 통합이라는 커다란 과정이 출발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이 사회적 대화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서로 화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의 생각, 서로의 지금까지 행동 이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그러한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통일교육도 그렇게 좀 더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권혁철 소장님 발표와 세 분 토론을 들었는데요. 남남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식에 기초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시민이 주도하는 공론을 혹은 공론장을 많이 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과 문화를 바꾸고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또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협약을 만들자 뭐 이런 좋은 말씀들을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외람되게 한 말씀 드리면 역시 변화라고 하는 것, 뭐 그거는 남남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자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가 되지 않고 차이를, 이질성을 서로 인정하는 것, 그 인정이고 그리고 그 인정을 한 가정에서 공존하면서 접촉하고 변화해 나간다는 것, 이게 우리가 남남 갈등을 극복하는 지름길이고 또 목적이라는 걸 반드시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변화는 사실은 우리가 먼저 나 스스로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 내가 나와 다른 사람을 부정하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라고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그런 부정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우리를 부정한 사람을 부정해버리면 그건 갈등이 아니죠. 똑같이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과정이라는 걸 생각하고 오늘 이 토론의 과정이 남남 갈등의 극복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어떤 자기 성찰을 하고 내 자신이 어떤 변화를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늦게까지 앉아 계셔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 기회를 만들어주신 서울시 그리고 관리해주신 한반도 평화포럼 또 이사장님 감사드리고 네 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